안녕하세요. 고수양마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장기박보 차바로 급소를 공격해서 이기는 방법. 지금 초에서는 뭐 쪼리 세개 있지만은 별로 여기까지 내려와 있어야 이기는데 너무 멀죠? 한이 이기는 방법, 급소 공격만 해서 이기는 방법. 과연 어떤 수가 있을까요? 이기는 방법을 수익해 보시기 바랍니다. 정답을 알아보겠습니다. 일단은 차를 장군. 장군 쳐서 지금 올라오는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딱 들어서요. 그러면 마장으로 끝나기 때문에 지금 대응을 해줘야 돼요. 이렇게 대응하는 건 마장으로 끝나기 때문에 이렇게 천상 이렇게 막는 장군. 수가 최상인데 예, 천궁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아이고 천궁이 됐어요. 그때 또요 자리가 급소예요. 아 급소. 지금 둘게 없네. 둘 게. 이거라도 한 발짝 갈까요? 장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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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장군. 아, 이거 내려가면 장군에 끝나고요. 올라가도 장군에 끝나고. 예, 이거 한 발짝 가서 될 일이 아니네요. 장군, 다시요. 대응을 해줘야죠. 장군, 장군, 천궁하고. 이거 지금 아까처럼 끝나잖아요. 이 살을 막아볼까요? 아, 요 자리가 급소예요. 이 차장에 또 끝납니다. 궁이 못 가요, 요 자리. 그러면 다시 이렇게 해줘야 돼요. 장군, 장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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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왔다리 갔다리. 다시 올라오면. 아, 요 자리입니다. 요 자리가 급소예요, 또. 다음에 장군 치면은 갈 데가 없어요. 지금 대응을, 아이고, 어떻게 해줘야 될까요? 이 장군을 막아야 되는데 이렇게 해볼까요? 장군, 예, 이게 갈 데가 없죠. 장군, 예, 안 되겠습니다. 오, 진짜 피할 데가 장군, 없네요. 가운데 오면 이거 안 막을 수가 없죠. 마장으로 치기 때문에. 장군, 천궁밖에 못해요. 이렇게 왔을 때, 지금. 그럼 여기서, 어떻게 해야 되나? 이거밖에 없는데, 지금. 아, 요 자리. 요 자리가 급소. 그럼 장군에 끝나기 때문에 다시 와야 돼요. 장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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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군. 밑으로 내려가면 어떻게 될까요? 장군, 장군 쳐서, 장군, 예, 이거는, 예, 장군, 장군. 이렇게 장군, 올라오면 똑같죠? 아까하고. 올라가나 내려가나, 내려가면 장군. 올라오면 요 장군. 예, 내려가 볼까요? 그래서 이 도망갈 장군, 때가 지금, 피해야 되는데 장군. 장군 천궁밖에 못해요 지금 이거 이때 그냥 손 빼고 공격이 나니까요 공격 앞으로 장군, 아이고 공격 앞으로는 무슨 장군, 아까하고 똑같아지죠 공격이 되지가 않네요 장군, 장군, 이렇게 장군 올라오면 피하면은 다시 이 자리 와서 장군 치면 지기 때문에 이리 다시 가야 됩니다 다른 거로 갈 수가 있을까요? 이거로 가면은 차장으로 치기 때문에 예, 안 됩니다. 이렇게 가야 돼요. 장군, 장군. 올라오면 요 자리, 요 자리. 요 자리가 또 급소예요. 장군에 이 장군을 또 막아야 돼요. 막는 수는 예, 요거밖에 없어요, 요거. 장군, 장군. 끝났죠? 장군, 자, 이렇게 해서 급소만 공격해서 이기는 방법 알아봤습니다. 그러면은 다음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감사합니다.